아까 그 스프린트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스프린트 프레임은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토션 바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 스터드 말고도 이 스터드뿐만 아니라 이 부분까지 그라운드 전체에 닿기 때문에 발이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전체에 발바닥 전체가 닿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스터드가 있는 이런 축구화들보다는 발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겠죠. 스터드로 지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일부 스터드로 지지하는 것과 체중의 전체를 지지하는 스터드의 면적, 그러니까 바닥의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천연잔디에서 사용된 이 FG 스터드는 물론 천연잔디에서 도움이 돼요. 이 프레임은 왜냐하면 어쨌든 이 몇 개의 예를 들어서 스터드로 지지를 하 운동 천연잔디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천연잔디는 천연잔디 자체가 어떤 쿠셔닝을 갖고 있죠 이미. 그래서 이 스터드가 들어가면 그대로 천연잔디 속으로 들어가서 잔디 자체가 쿠셔닝 역할을 하는데 비해서 물론 쿠셔닝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닿아지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발 편함에. 근데 인조 구장은 기본적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말로 포장을 한 그 위에다가 인조 구장을 보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인조 잔디 자체가 굉장히 하드하죠. 그 하드한 그라운드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하드한 그라운드에 충격을 줄여주는 게 바로 고무칩이에요. 고무칩.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스프린트 프레임은 어쨌든 그라운드 자체가 딱딱해서 충격을 흡수해줄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인조 구장엔 예를 들면 인조 잔디와 그 다음에 고무칩 사이에서 발을 딛고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스프린트 프레임 자체가 갖고 있는 용도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물론 스프린트 프레임 축구에 최초에 들어간 거는 이 F0인가요? 이 당시에 이제 최초로 선을 보였는데 물론 뭐 당연히 얘기했죠. 여기 지금 스프린트 프레임에 적혀 있는데 홀딩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힐 카운트로 홀딩을 완벽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얇은 경량 플라스틱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게를 굉장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프레임을 사용하게 되면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경량성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신발 자체에 이 자체가 갖고 있는 강성 때문에 예를 들면 스프린트 할 때 발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잘 지지를 해주죠. 또 한 가지 스프린트 프레임 축구화품의 아디다스 제품은 기본적으로 꽃밭 문제와도 마찬가지인데요. 축구화를 예를 들면 신었을 때 발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을 짚고 움직이니까. 근데 축구화를 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가 휘어지질 않습니다. 이 부분이 휘어지질 않는데 이 부분이 휘어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축구화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키킹을 할 때 발목이 고정이 돼서 강한 킥을 보낼 수 있잖아요. 발목이 고정됐을 때만. 근데 이 프레임이 지지를 해주는 역할 때문에 킥을 할 때도 축구 공을 때렸을 때 그 킥력의 손실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미즈노 모렐리아 제품, 이는 이제 2TM이긴 한데 미즈노 모렐리아 제품도 여기가 다 휘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디다스 코파 문디아를 카피한 제품이긴 하지만 엄브로 스페셜리도 이렇게 다이렉트 인젝션으로 되어 있고 스터드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메모리 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엄브로 제품도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지는 것은 반대로 보면 반대쪽에서도 휘어져요. 물론 미즈노 모렐리아도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유연성들은 다 확보가 돼요. 대신에 킥을 할 때는 이게 단단한 것만큼 강한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강하게 반응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건 마치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졌을 때 단단한 압축 배트나 알루미늄 배트로 쳤을 경우 단단했을 경우에 그게 더 공을 멀리 보내듯이 만약에 배트가 연질이라고 하면 말랑말랑하거나 어떤 그 딱딱한 정도가 덜하다 그러면 동일한 공으로 날아오는 공을 멀리 보내는 데는 아무래도 딱딱한 야구 배트보다는 못하겠죠. 바로 이제 그런 원리들입니다. 그런 원리들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스프린트 프레임들이 발전되어 왔는데 제가 신고 있는 모델 중에서 이제 현재 신고 있는 모델이 그 뉴발란스의 442 모델인데 뉴발란스 442 모델은 스터드가 굉장히
작아요. 스터드의 직경. 여기 있는 이 스터드의 직경이 작고, 그 다음에 스터드 개수도 적습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또 지금 큰 편은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프레임도, 여기 지금 스터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사의 모델을.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뭐 스터드가 있고, 스터드의 요 직경이 요것처럼 작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되게 말랑말랑 잘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조부장에 들어가도 그 모델이 굉장히 발이 편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442 모델인 경우에, 이 F50 메쉬 모델처럼 여기 부분이 상당히 튀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적은 개수의 스터드지만, 그 스터드가 실제로 그라운드를, 그 운동화를 신고, 축구화를 신고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마치 스터드만 이 지면에 닿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이 보조 스터드처럼 역할을 해서 이렇게 닿는 겁니다. 미즈노 2TM 모델인 경우에 여기 스터드가 굉장히 연질로 되어 있는 좋은 스터드예요. 이 소재 자체가 부상 위험이 거의 없는. 거기에 여기 보조 스터드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미즈노에서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이제 10년 정도 전에 개발이 된 건데, 이런 형태의 보조 스터드들도 들어가는 이유가 인조부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지력, 그러니까 안정된 지지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발이 편하게. 그러니까 스터드 개수가 많고 많을수록 지면에 닿았을 때 이 스터드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발 전체가 그라운드에 밀착이 되는 거죠. 이 미즈노 2TM 모델처럼 흉내냈던 게 바로 이 아디다스 15.1이에요. 15.1을 보시면 여기에 메인 스터드도 있고, 이게 FG AG로 나왔잖아요. AG는 당시 이제 별도로 나오진 않고 이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조 스터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메이커들이 얼마나 이 축구화를 개발하는 기술이 앞서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아디다스는 대체로 이런 스프린트 프레임을 적용을 하고 여기에 튀어나오도록 하면서 이 에이지 스터드 모델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죠. 그러면 이제 엄브로 같은 모델은 봤고 미즈노도 봤죠. 나이키 모델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나이키 에이지 모델 옛날 거를 신어보셨거나 하신 분들을 보시면 여기에 스터드에 구멍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왜 구멍이 있는지는 잘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그냥 이제 뭐 그 뭐지 고무칩이 낀다고 이제 불평을 하시죠. 불평을 하시고 여기 고무칩 때문에 아주 짜증난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구멍이 충격 흡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조구장은 어쨌거나 예를 들면 천연잔디 같은 쿠션 자체가 없어요. 잔디에서. 그래서 고무칩 같은 거를 뿌려놓잖아요. 그 고무칩 뿌려놓는 게 그냥 모양으로 뿌려놓는 게 아니라 인조구장 자체가 천연잔디와 다르게 잔디 자체에 쿠셔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뿌려놓는 건데, 천연잔디에서는 이런 FG 축구화를 신고 그대로 운동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잔디 자체가 쿠션이기 때문에 여기가 구멍이 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오히려 그립력이 더 좋게, 그러니까 스파이크에서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되는데, 인조구장 전혀 상황이 다르죠. 천연잔디랑 달라서. 이 구멍을 뚫어놓는 가장 큰 이유는 쿠셔닝이 없는 인조잔디 상태에서 먼저 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천연잔디가 먼저 여기에 닿게 됩니다. 아, 인조잔디가. 인조잔디가 여기에 먼저 닿게 되고, 2차로 인조잔디의 일부는 이 구멍으로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3차적으로 여기에 고무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조구장에서 이 축구화가 닿게 되면 이 구멍들이 인조잔디가 들어가거나 고무칩이 들어가면서 그 충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쿠셔닝처럼.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구멍들을 다 뚫어놓고 인조구장에서의 칩과의 어떤 반응성을 기대하는 겁니다. 쿠셔닝에 충격 흡수를 위한. 그럼 나이키만 그러냐? 최근에 나온 아디다스에도 실제로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보면 약간 홈이 다 파져 있습니다. 물론 가장 최신에 나온 푸마 1에도 파여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도 푸마원도 보면 여기 가운데도 튀어 올라와 있죠. 이렇게 보이시면 보이시나요? 이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이게 단순한 이 프레임 역할, 지지 역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 역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스터드. 여기도 지금 보면 다 올라와 있죠.
인조구장에서는 아까 말 천연잔디는 잔디 자체가 예를 들면 모래 위에 모래 위에 부드러운 모래 위에 잔디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쿠셔닝 역할을 하지만 인조잔디는 전혀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고무칩을 깔아놓은 거고 그 고무칩이 예를 들면 일정한 정도의 충격 흡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나이키나 이런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나이키는 이런 여러 가지 스터드를 쓰지 않는 대신에 그 충격 흡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이지 스터드를 꽂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조구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반드시 인조구장에서는 인조잔디용 축구화를 신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보통의 1세대, 2세대에 말씀드렸던 인조구장, 풋살장 이런 데서는 TFR가 굉장히 좋지만 예를 들면 3세대 구장에 인조잔디의 길이가 길고 고무칩이 충분히 잘 많이 깔려있는 구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침이라든지 뭐 이럴 때 비가 왔다든지 미끄러운 구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TF보다는 AG 스터드에 갖고 있는 축구화가 월등히 더 기능적으로 앞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충격 흡수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지지면이 넓고 안정되게 되면 결국 선수들의 발의 피로감도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들고 모든 것에서 FG나 SG를 싣는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동하고 있는 그라운드 환경 축구 운동장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적절한 축구화를 선택을 하고 그 축구화의 기능을 잘 알고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AG 모델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